네, 경희대학교 수비 포지션인데요. 3루수 최태성, 유격수 김대현, 2루수 윤종희, 이거현이고요. 김동욱 선수와 서동욱 선수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최성선인데요. 툭 갖다 댔고요. 유격수 빠져나갑니다. 중격수와 페널타. 자, 이렇게 선두 타자가 출루했습니다. 이상빈. 자, 홍익대학교가 1회 초부터 1번 타자가 안타로 출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갑니다. 주자 움직였습니다. 잡아당겨 3루수 떨어뜨렸습니다. 좀 침착하게 1루에 아웃됩니다. 자, 원아웃. 이상빈은 2루에 도달합니다. 선우수가 잠깐 떨어뜨렸지만 네. 침착하게 다운 플레이를 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놓쳤어도 다시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뭐 시간적 제약이 없었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좀 당황하기 마련인데 네.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요. 사실 저런 부분도 네. 네, 다리가 굉장히 긴 모습인데요.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 온 볼스 얻어냅니다. 자, 1사의 주자는 1루와 2루가 되는데요. 자, 1회 초부터 찬스를 맞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4번 타자 권혁찬 선수가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 2루수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2루 주자 3루 들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대학교가 선취점을 얻어냅니다. 권혁찬 선수의 1타점 역시타. 이전에 말했듯이 네. 그라운드가 지금 땅볼로 이루어졌을 때 타구가 그렇죠. 상당히 빨라요. 네. 네, 지금 4번 타자가 강한 타구를 쳤는데 사실 2루수 정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2루수가 잡기에는 타구가 너무나 빨랐고 그렇습니다. 네, 2루수가 조금만 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충분히 대처해가지고 이번 위기를 깔끔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네, 아쉬웠습니다. 자, 장타력이 있는 타자인데요. 툭 갖다 댔습니다. 1루수 키를 넘어서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3루 주자 들어왔고요. 임근호 2루까지 다시 한번 적시타가 터집니다. 임근호의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2대0. 역시 배팅감이 확실히 좋은 타자였기 때문에 네. 지금 방향도 빗맞았지만 네. 네, 안타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안타를 쳤고 확실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변화구 한 손으로 네. 툭 갖다 댔는데요. 또 코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또 확실히 초반 이 이루수의 강한 타구 네. 여기서 지금 초반 기싸움에서 네네. 홍익대가 선점을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이고요. 빗맞췄습니다. 높게 떴고요. 파울 지역 1루수. 1루수가 달려오면서 잡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잘루는 잘 갖다 맞췄고요. 우중간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윤호의 멋진 안타가 터졌습니다. 잘 쳤어요. 네. 네. 들어오다가 때렸고요. 중견수 앞에 빠져나갔습니다. 1루수 3루까지 3루에서 투입됩니다. 자, 이렇게 치고 달리기 작전에 성공하네.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던 이상빈 잡아당겼습니다. 3루 쪽 라인 빠져나갑니다. 페스까지 그루타고 3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1타점 적시 2루타가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3대0. 자, 이상빈 선수의 타격감이 아주 매섭습니다. 첫 타석에 안타를 쳤기 때문에 네. 두 번째 타석에는 또 이제 아마야 볼 투 스트라이크고요. 바깥쪽 툭 갖다 댔습니다. 높게 떴고요.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3루 주자 리터치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한 곡이 넘겨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맞췄습니다. 높게 떴고요. 우중간 우중간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두 주자 모두 동시에 탱거.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최태성의 1타점 희생플라이가 터졌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몫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는 3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선수들이 다 같은 먼저 잘 맞았고요. 좌익수 뒤로 갑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거영 라이스 바팅이네요. 네, 이거영의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야, 이번에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죠. 선수 네. 본인이 이겨내는 부분이죠, 이런 게. 네, 방금 전에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금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죠, 네. 선수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잘 쳤어요. 네. 또 이렇게 되면서 컨디션이 또 금방 그렇죠. 올라오는 거죠. 자, 1번 타자부터 시작되죠. 네. 기스펀트 잘 됐고요. 1루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멋진 질주를 보여줬던 박영빈입니다. 투수 김동훈 선수가 1루 송구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놀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펀드 초구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야, 지금 이 플레이는 지금 경희대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자, 번트를 이제 빠른 발을 활용하는데 네. 번트 자체가 좀 바운드가 있었습니다. 네. 채공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자 움직였죠? 잘 맞았습니다. 우측 멀리 가는데요.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원히트에게서 잡아냅니다. 원히트에서 잡았어요. 다시 1루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다시 높게 떴고요. 1루수, 2루수가 따라갑니다. 2루수가 처리하면서 이번 이닝. 네, 그렇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잘 쳤어요. 우측 우익수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오늘 멋진 수비를 계속 연거푸 보여주고 있는 이상빈인데요. 그래도 팀원들에게 격려와 유격수 잡아서 1루에 높았지만 공이 빠져나갔죠? 네,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로 출루하게 되네요. 그렇죠. 받아 올렸습니다. 2루수 멀리 가지 못했고요. 처리합니다. 투아웃. 자, 뭔가 뚫릴 듯 뚫릴 듯. 그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이렇게 기회를 그렇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어냈고요. 1루수. 2루수. 네, 투수가 스타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고급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타자 주자가 이제 교대 할 때 롱팩 할 때 주자 움직였죠? 2루 갑니다. 2루에서 세이프 됩니다. 네. 지금 김동훈 해설위원께서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그냥 이거는 뭐 네. 다시 한번 봐보죠. 네. 네. 보시죠. 굉장히 재빠르네요. 송구도 좋았고요. 살짝 약간 벗어났는데 네. 어깨가 좋아요. 네. 그 말을 할 태그가 네, 되지 그렇네요. 않았습니다. 정확한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생활했었고요. 자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딱히 할 말 없어서 네 일루수가 파울 지역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점하지 않고 벗어나고 있는 경희대인데요. 김동욱 선수를 네, 잘 맞췄고요.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2루에 도전합니다. 박영빈 2루에 들어갑니다. 박영빈의 2루타 엄청나게 빠르네요 진짜. 네, 지금 사실 분위기가 리셋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잡아당겼고요. 자, 최근수 선수 땅볼 아웃됐습니다. 그 사이 주자는 3루 비록 잡히긴 했지만 좋은 타구를 보여줬었습니다. 1루수 땅볼인데요. 이거연 선수가 처리합니다. 붕어빵이라고 하나요? 네. 높게 떴고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달려나오는데요. 잡아냅니다. 멋진 캐치.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건져냈고요. 1루에서 야 아웃됩니다. 지금 네. 3루수가 정말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2차 동작에서 송구에서 네. 짧았는데 정말 잡기 어려운 볼이었는데 1루수가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집중력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박태산 선수의 타구였는데요. 다리가 지금 네. 이야, 유연해요. 유연하게 잡혀내서 네. 잘 맞았습니다. 깨끗한 안타.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좋아요. 김영도입니다. 네, 아주 잘 쳐요. 네, 연습 때도 봤지만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경희대 내에서는 가장 감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낮은 공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 때렸습니다. 사실 투수가 던진 공을 다시 네. 투수 쪽으로 돌려준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면에서 선수들도 굉장히 그런 네, 잘 맞췄고요. 빠졌어요. 좌중간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어요. 야. 또다시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임근우. 뚫리듯이 안 뚫립니다. 지금 경희대 공격이 네. 계속해서 막히고 있어요. 호수비에.
아, 정말 잘 맞은 타구인데요. 네. 잘 맞췄고요. 와. 아, 정말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지금 양 팀의 외야수들이 정말 호수비를 연거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때 하고 네. 지금 권민수 선수가 초구부터 바로 그냥 손이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서 네. 볼 골라내면서 베이스 온 볼스 출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사의 주자는 1루와 2루구 뚫려야 할 텐데요. 네. 방망이 부러졌고요. 높게 떴습니다. 3루수가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잔루가 남는 잘 맞췄고요. 유격수 빠져나갑니다. 중견사 안타. 윤정휘. 자, 윤정휘도 오늘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네. 오늘 연습 과정에서도 어둡고 그래서 사실 제가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네. 잘 맞췄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었고요.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발빠른 1루 주자 3루까지 1사 주자 1루와 3루를 만드는 최태성의 안타가 터졌습니다. 잘 쳤어요. 네, 정말 좋은 타구가 나왔는데요. 역시 대학야구 백안타에 빛나는 그렇죠. 네, 최태성 선수 좋네요. 정말 피지컬도 좋고요. 네. 앞서 그 멋진 수비력 입장에서는 지금 나왔죠? 네. 토스 1루까지 4-6-3으로 그렇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위기 탈출하는 경희대학교 병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섬견 지명이라고 해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스펀트인데요. 1루에서 높았습니다. 세이브 됐습니다. 세이브네요. 빨라요. 네, 김혜성 선수의 채친 경 지금 모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거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벤치에서 만들어준 분위기 같고 네. 감독 코치님께서 코칭 스태프가 땅볼 굴려냈고요. 이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몰라요.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자, 설재미 선수가 침착하게 처리했죠. 네, 한 번 더듬었으면 살았을 텐데 네. 박윤미 선수가 정말 빠르네요. 네, 정말 진짜 폭풍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또 빠른 걸 알기 때문에 네. 치자마자 지금 전력 질주했어요. 고기를 숙이고 전력 질주했는데 네, 빨리 이게 처리를 네. 했네요 지금. 지금 설재민 선수가 거의 런닝 스로를 하다시피 던졌습니다. 네. 투수들이 사실 그렇죠. 서동욱 선수 높게 떴고요. 좌익수 뒤로 가면서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쉽게 잔루가 남았고요.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소리인데 네, 네. 높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네, 지금 자, 오늘 경기에 있어서 스트레이트 볼넷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양팀 팽팽하게 이제 오늘 역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자, 키스포트 치는데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여기서 2루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주자의 재치가 만들어낸 그렇죠? 네,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네. 포수는 진짜 걸린 걸 보고 바로 반응을 했어요. 1루수에 던졌고 1루수도 당연히 주자가 들어올 줄 알았겠죠? 그렇죠. 잡고 보고 던져요. 근데 주자는 벌써 스타트를 이제 자기가 걸린 걸 인지하고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루수 시야가 넓어서 보고 네. 네. 우리 베라 자, 여기서 1루를 선택하네요. 네. 이거는 주자 3루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기를 죽여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죽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나 보죠. 자, 네. 지금 굉장히 타구를 잡고 난 다음에 주자를 바라보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여기서 바로 1루로 선택을 했는데 주자도 지금 걸렸어요, 사실. 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플레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3루까지 갔죠? 네.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처리했습니다. 밀어냈고요. 떴습니다. 좌익수 원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권민수 선수 앞서 수비로 교체됐던 양홍영 초구 건드렸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예, 여러 번 같은 팀과 붙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 오늘도 1루 땅볼이고요. 네. 이거현 선수가 베이스를 터치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대학교가 경희대학교에 5-0 승리